전기 장치가 풀로 포함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4인승 황제 차방 모두 2단 수납장이 있어 골프 여행에 최적화된 4인승 의전용 시트가 포함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두 오늘 두 차량 비교 영상 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제 가을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4인승 두 가지 모드를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자, 우선 외장 쪽 보시면 오른쪽에 ABP 컬러, 그리고 왼쪽에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은 기아 순정과 차별화된 것,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상부에 후면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역시 측면 쪽, 전면 쪽도 마찬가지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재질은 스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재질은 GFRP로 제작이 되는데요. 장단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도는 FRP가 당연히 강도가 있고요. 스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틸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단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음에도 훨씬 더 GFRP가 유리하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측면 쪽, 후면 쪽, 그리고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외장 디자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두 차량 컬러는 다르지만 안에는 모두 동일한 4인승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요즘에 기아 순정 4인승 하이리무진 출고되고 있지만 옵션 선택하면 거의 1억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바로 구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4인승 두 가지 버전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가서 이렇게 4인승 어떻게 틀린지, 왜두 가지 얼굴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일렬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본 차량은 현재 B컷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크림 베이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풀 트리밍,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역시나 ABP 컬러 동일합니다. 핸들은 순정 상태 그대로고요.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역시나 다른 컬러의 라인 매트, 베이스에는 컬팅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고요. 2열 쪽이 당연히 궁금한데요. 2열 쪽 한번 좌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추고 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2열에 VIP를 위한 전동 시트고요. 물론 기아에서도 4인승 하이리무진이 나오지만 비교한다고 하면은 센터 쪽에 콘솔 없습니다. 독립 시트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스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풍 열선, 창문, 도어, 열림 닫힘, 그리고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풀 트리밍, 그리고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고, 역시 기아 순정 주름식 하이리무진에 장착되어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상부 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4인승은 7인승 9인승과 동일한 디자인.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7인승 9인승 4인승 모두 동일합니다. 센터 쪽에 블랙 컬러,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실내 등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4인승, 즉 2열의 전동 시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의전용 전동 시트 기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4인승 의전용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얼굴,
반대편 쪽 ABP 컬러도 한번 열어볼 건데요. ABP 컬러는 과연 어떤 4인승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4인승 황제 차박 모드고, 앞쪽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그리고 캠핑 용품이 실려 있습니다. 역시 바닥 쪽에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 그리고 상부 쪽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중요합니다. 자, 본 차량은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고요. 역시 반대 차량은 4인승 의전 모드. 자, 그러면 후속 쪽에서도 다름이 있는데 후속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유성구 안산동에 이렇게 부슬비가 오고 있는데요. 후속 쪽에 양쪽 차량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측 ABP 컬러 현재 침대 모드, 아래쪽엔 골프백 실려 있고요. 좌측 역시 승차 모드, 4인승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2단 수납함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가시죠. 자, 상부 쪽에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이렇게 실내 등을 키면은 바로 캠핑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야간 어두운 곳에서 트렁크 쪽을 정리할 때 유용한 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단 수납 구조. 자, 현재 2열에는 승차 모드,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보고 있습니다. 넓은 2열의 레그룸 보고 있고,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전혀 같이 타도 팔걸이 영향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단 수납함 중에 상부 수납함. 상부 수납함 양쪽에 이렇게 듀얼로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소지품 등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2단 구조 하부 수납함에는 글루벤 수납함 들어가 있습니다. 글루벤 수납함 속에는 역시나 또 다른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물망에는 세차 용품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2단 수납장. 개인 소지품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역시 골프백 4개를 충분히 보스턴백까지 실을 수 있다는 4인승 뒤쪽의 트렁크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쪽에 옷걸이 봉 원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인승 의전용 VIP용 살펴봤습니다. 자, 오른쪽은 다시 4인승 황제 차박 모드인데요. 현재 침대 모드로 되어 있고, 침대 모드 아래쪽에는 골프백이 실려 있습니다. 본 차량도 4명이 골프 여행 갈 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황제 차박 모드고요. 골프백 밑에 쪽에는 전기장치가, 어마어마한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고, 측면 쪽에는 전기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역시 본 차량은 평소에는 4인승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주말에는 언제 어디든지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아 순정 4인승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고 계약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옵션까지 넣으면 거의 1억에 가깝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의전용 4인승 역시 7천만원대, 황제 차박 전기장치까지 풀로 했을 때도 역시 7천만원대면은 완성이 됩니다. 즉,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븐 역시도 동일한 제작자로서 하이루프 제작,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GV112번으로요. 용인 전시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용인 전시장에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그리고 전동 시트 4인승 모두 두 차량이 전시될 예정이고요. 언제든지 전시 차량은 원하시면 판매도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데모카, 제가 자주 이용하면서 앞으로 4인승 황제 차박 모드 실전, 즉 캠핑,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물, 아름다운 캠핑 장소도 계속 홍보 영상에 올릴 예정이니 아트원24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가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